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짜잔 인일 통발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먹이를 또 아니 미끼를 바로 삼겹살로 해다가 제가 한번 통발을 던져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뭐 계곡이나 하천 이런데 뭐 바다 많이 놀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닐 통발로 오늘 바로 계곡에 던질 건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채니 아빠입니다. 네, 우리 채니 아빠, 아 채니 형님이랑 같이 오늘 해볼 건데, 좋은 포인트 가서 한번 통발 포인트? 네, 오늘 한번 통발 이거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바로 두 개를 준비했지요.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와,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좋은 편이라 오늘 영상은 잘 찍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겹살이 사실 사기잖아요, 사기. 기대가 됩니다. 오, 좋다. 지금 이거 대패 삼겹살이에요? 대패. 아, 대패 삼겹살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물고기가 저쪽 보니까는 좀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약간 놀러 왔을 때 그냥 소소하게 해도 되는, 약간 재밌잖아요 이런 게. 그치. 네. 이게 계곡의 백미지. 꼭 이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보통. 투하. 자,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냥 저기다가 그냥 대충 둬도 될 것 같은데. 아, 그 물 흐르는데.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제가 저거 3,0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정긴다. 들어가셨어. 시원해. 형님 들어가셨어요. 와, 근데 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계곡에 발 담그고 하세요. 아, 이제 7월 초입니다. 7월 초 이제 여름 다가왔어요. 아, 이제 매미 소리도 들려요. 여기에 다슬기도 많구만. 가끔 이제 송살이랑 구피 같은 거 기를 때 다슬기 잡아다 놓으면은 이끼 제거도 잘 되고 좋죠. 아, 그 다음에 하나 설치했고, 이제 두 번째 거 설치하러 갑니다. 여기로 내려갑시다. 와우, 여기 좋다. 여기 더 맑다. 야, 여기 보세요. 요런 데죠, 요런 데. 근데 여기가 좀 아쉽게도 지금 비가 온 후라서 엄청 맑지는 않은데, 또 물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또 흐르지는 않거든요. 뭐야, 여기도 엄청 많다. 산딸기. 자, 이번에는 대패 두 개만 넣죠. 우와. 근데 놀러 갈 때 이 정도 넣으면 욕먹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는 이거 좀 오래된 거라 해서 촬영용으로 다 가져왔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통발입니다. 와, 비주얼 좋다. 진짜? 네. 나도 하나 찍어봐. 멋있게 나와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오, 됐습니다. 썸네일 끝! 이거 영상 나가요. 형님, 괜찮죠? 아, 안 돼요. 와, 근데 진짜 시원하다. 와. 여름에는 와야 돼요, 계곡에.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곡 천막이나 이런 거 쳐놓는데 불법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고, 좀 잘 되고 합법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 가서 좀 계곡에서 즐기시면은, 아우, 좋을 것 같아요. 아, 나 들어가고 싶다. 근데 옷이 여벌이 없네. 아. 그래서 카메라에는 안 찍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애들이 엄청 어슬렁거려요. 여기도 있네. 보이는데? 너무 더워서 좀 더 들어갔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형수님 계신데 다 젖었으면은 거의 이제 다 보였겠는데? 야해. 왜 웃어? 뭐가 괜찮은데? 우선 2차 통발까지 설치 완료했고요. 우선은 제 생각에 이 어폭이나 이 비닐 어항, 비닐 통발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길어봐야 30분이고, 이 미끼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집어 효과가 좋은 거라서 제 생각에 그냥 좀 산딸기 좀 주워 따먹으면서 있다가 바로 한번 볼게요. 본능입니다, 저 잡는 게. 뭐예요? 뭐 손님 왜 이렇게 많아요? 뭐예요? 다 가지예요? 왜요? 뭐야? 벌써 이만큼 잡았어요, 여기서? 와,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무튼 여러분들 날 덥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원하라고 시원한 네. 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란 안에는 없네요.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과제. 봐라. 아, 시원해. 아, 제가 대신 시원하게, 시원할 때 나는 소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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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가세요. 저거. 야, 이거 물리면은 와장인데? 저 이만한 거 처음 봐요. 우와. 우와. 우와, 이만한 거 처음 봐요. 우와, 얘 쌀벌하다. 야, 심심해서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산딸기 주워 먹고. 대박, 이런 것도 봅니다. 자, 이번에 확인합니다. 이제 우와, 쟤네 왜요? 삼겹살 어떻게 끈에 찢어내? 여기 끈에 먹고 있어. 저기 봐, 빵 돌려다니면서. 뭐야? 와, 저기 큰일 났네. 바로 들어가 봅시다. 왜요? 보세요. 어, 저 못 들어가요. 팬티 젖어요. 형님, 도와주세요. 와, 근데 여기 삼겹살 먹고 있는데 여기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뭐야? 와! 와, 대박! 어, 이거 뭐야? 손에 가세, 이거 뭐야? 야, 대박! 이거 사고다, 사고! 쫓아나온 저 삼겹살 빼먹고 있었네. 뭐, 아니, 우와. 가재가 달려있었어요. 아, 손에 나 뭔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셈? 지금 한, 그래도 한 20마리 들어간 것 같죠? 아, 넘는 것 같아. 한 30마리, 40마리 되는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삼겹살 진짜 하나만 연구하시면 버들치 매운탕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첫 번째 통발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한 10분 전? 더 멀티 설치한 거거든요? 지금 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사실. 아, 여기 지금 자그마한 웅덩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풀어서 볼게요. 참고로 저 이거 잡아가지 않을 거고, 이거 둘 거거든요? 우와, 미쳤다! 얘 뭐야, 이거? 이거 맞아요? 산천어 아니야, 산천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수십 마리 됩니다. 근데 얘 미쳤다. 혼나지 않으려면 빨리 풀어줘야겠다. 이게 보통은 자연에서 잡는 버들치 사이즈 이런 게 보통 사이즈인데 이만한 거는 조금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이 10년 정도? 네, 뜨거워지니까 바로 풀어줄게요, 여러분. 두 번째 보러 갑시다. 대성공이네요. 대성공, 진짜 비닐 감성. 아이고. 저 여기 가재도 크고 버들치도 크고 예전에 피레미도 엄청 크고 이번에 두 번째 비닐통발 보러 확인하러 왔습니다. 우와, 미쳤다. 까매. 와, 이거예요, 이거 바로.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여기 가재 심지어 나와 있어요. 이거 삼겹살 때문에 효과 같은데 이렇게 원래 야행성인데 얘네가 낮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냄새 맡고 나온 거거든요. 꽉 찼어요. 오, 나간다. 가재가 나간 거죠. 우와, 미쳤다. 뭐야, 이거. 우와, 가재가. 와, 얘네 안 떨어져요. 가재가 그, 삐집고 나온 틈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네. 이거 봐봐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야. 진짜, 우와. 야, 내려가. 야, 이따 줄게. 자연에서 이제 먹을거리가 낙엽이다 보니까 이게 삼겹살이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 그래, 먹어라. 그리고 좀 촬영할게.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한 게 버들치인데 지금 보면은 한 얘도 한 30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 30마리? 우와. 더 많다, 이거. 맞네. 우와. 이게 일반 버들치 크기인데 아까가 대박이었던 거죠. 여기는 좀 작지만 가재가 많아요. 여러분들 무튼 오늘 비닐통발로 해가지고 무튼 뭐 잡았습니다. 오늘 비닐통발로 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조금만 하면 한 시간 만에 100마리는 기본으로 잡을 것 같고 가재는 사실 잡으려 한 거 아닌데 잡혔네요. 그러게. 네. 아, 자, 갑니다. 형님 나가라고 임마. 형님 부어야 나가죠.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나가버려, 빨리. 안녕. 자, 여러분들 지금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실 통발 넣은 시간만 보면 30분 채 안 되거든요. 그치. 근데 오늘 대왕 가재도 보고 왕버치, 왕버들치도 보고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안 잡아먹을 건데 형님 좀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쉬운 거 아니에요. 무튼 뭐 버들치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뭐 이색 별미로 조금씩은 뭐 드셔보시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님 여기. 와, 이거 크다. 아우, 써. 써요? 저 왜 쓰지? 이거 산딸기죠, 이게? 어, 산딸기. 야,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있는데, 오,
맛있다. 시큼 새콤 사콤 사콤.